요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심을 질주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각종 사고도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. 지난 주말 광주에서는 헬멧도 쓰지 않은 채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가던 남성들이 버스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.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광주 도심의 한 골목에서 남성 두 명이 함께 탄 킥보드가 달려갑니다.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직진하던 버스와 부딪힙니다. 지난 20일 새벽 5시 반쯤 광주의 한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와 회사 통근버스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. 이곳에서 킥보드를 타고 오던 남성 두 명은 1차선에서 직진하던 통근버스와 이곳 교차로에서 부딪혔습니다. 이 사고로 킥보드를 운전하던 20살 남성은 병원에 옮겨진 지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. 같이 킥보드를 타고 있던 다른 남성은 나흘째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. 숨진 남성은 육군 병장으로 휴가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들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한 개의 킥보드에 함께 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어디 건물 하나 들어박은 줄 알았어, 나는. 그래서 나온 거예요. 킥보드 넘어지고 사람 떨어지고.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모두 13,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 141명이 숨졌습니다.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헬멧을 의무적으로 써야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. 하지만 킥보드 업체에서 헬멧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보니 헬멧을 쓰지 않고 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. 개인형 이동장치 경우에는 자동차와는 다르게 뭐 범퍼라든지 뭐 에어백이라든지 그런 안정장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안 좋으면 이제 최소의 장치라고 생각하시고. 경찰은 숨진 킥보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통근버스 운전자의 과속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.